왕대추도 이거 가네요. 사과대추. 오늘 아침 농장 풍경입니다. 요즘은 이제, 오, 사과대추. 이거 가지고 명절 낼수 있겠네? 풀을 뽑아놓으니까, 대추 하나 죽었다. 여기 감나무 있었는데, 감나무가 뽑아버렸네? 사과대추 잘 크고 있고요. 사과대추 아래는 쪽파가 잘 크고 있습니다. 올해 쪽파를 오빠네가 350평, 우리가 150평. 오, 그것만 해도 500평이 되네. 꽤 많네. 그래서 오늘은 쪽파를 보여드릴게요. 쪽파. 자, 어저께 요건 고수다. 이건 고수고, 고수 꽃이도 폈네. 고수도 조금 이제 다시 심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. 요거는 쪽파예요. 쪽파인데, 이게 쪽파 한 고랑 심는데 한 오빠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니까 2, 3일 한 고랑 심는데,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고랑 심는데 일주일. 그래서 요거는 한 단에 뽑게? 뽑게? 그래서 요거는 그런 벌레 먹은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빼고 갈 거니까 한 단에. 어제 가락동시장 나갔더니 뭐 시장 가격이야, 뭐 경매 시장 가격은 후려치는 게 장땡이니까 아주 그냥 가격을 개판으로 주고 있죠 지금. 쪽파가 금값이라고요? 아유, 그렇진 않아요. 그래서 한 단에, 1kg 한 단에, 지금 페이스북 보니까 5,000원씩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면 될것 같아서, 한 단에 5,000원. 그렇게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어떻게 뽑히지 않고 똑똑 끊기냐, 얄미롭게. 오늘은 이제, 목요장터를 이제, 뭐, 여봐, 이거를 지금 잡고 있잖아, 아빠가 맨날. 이 벌레를. 아이, 참나. 벌레 때문에 문제겠어. 이런 거는 밟아서 바로 죽여야 돼. 쪽파 한 단에 5,000원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배추 심고 나서 다시 여기 쪽파를 심었는데 이렇게. 잘 됐어요, 그래도. 이 정도면 뭐 쪽파 김치 담기 충분하지. 자, 오늘은 쪽파 농장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 풀이 참 많죠. 풀 뽑는 게 일이에요. 어쩔 수 없어요. 풀이 왜 이렇게 잘 자라? 진짜 매일 풀 뽑아야 돼. 뽑은 거야 이게 지금. 농사는 풀 뽑는 게 절반이에요. 자, 저도 이제 출근해야 됩니다. 가 보겠습니다. 이게 한번 밭에 오면 풀지옥에 잡혀가지고 풀이 눈에 보이니까 안 뽑을 수도 없고. 에이구, 이런 나팔꽃이 문제지. 나팔꽃 이거 칭칭칭칭 감고 아주. 꽃은 이쁜데, 아, 쟤는 진짜 농사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. 그리고 이 개비름 진짜. 아이고, 수다가 길었네 오늘도. 여기서 네, 쪽파김치 만들어 드세요. 여기서 마칠게요. 쪽파 자랑 좀 하고 안녕.